정경식 씨입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 네, 정경식 씨.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정경식입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아유 네네, 이게 얼마 만이세요? 네네. 2년 만에 제가 여기 왔는데요. 예. 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. 2년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나게 그렇죠. 품목도 많이 늘어나고. 네. 아이고. 시설도 좋아지고. 예.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. 예. 아 지금 자주 못 왔습니다. 앞으로는 자주 와가지고. 그러세요. 예. 좀 자주 좀 찾아주세요. 네네. 아무리 연구하신 것도 바쁘지만 좀 찾아주세요. 네.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근데 네. 나날이 다달이 또 매 회마다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참 흐뭇하시죠? 예, 예. 아, 너무 발전이 많이 됐고요. 예. 아, 이쪽으로는 그냥 없었는데 일로 다 늘어났더라고, 전부. 아, 그러니까. 어휴, 제가 한참 돌아봤습니다. 어이, 그러셨구나. 앞으로 좀 관심 많이 좀 가져주세요. 네, 네. 예. 자, 그런 의미에서 좀 두 번째 곡 소개해드려야죠. 예, 예, 예. 노을빛 사랑 들려드리게 제가 예. 작사 작곡도 제가 아까 노래도 연구하면서 너무 무력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. 제가 작사 작곡을 직접 한 겁니다. 아, 그러셨구나. 예, 이번에 아니, 예, 맞아요. 이번에 또 들려드릴 노래도 예.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거고요. 직접. 예, 가수들도 예. 몇 명 곡 써가지고 좋습니다. 이 연구하신 분들이 말이에요. 이거 연구하시면서 머리가 참 좋으시잖아요. 이게 또 연구를 뭘 했냐? 이거 내가 취미 생활하는데 돈을 아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그럼 직접 본인이 글을 쓰고 곡을 쓰면 돈을 아끼거든. 참 연구하신 분들 참 대단하셔. 그
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곡 노래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정경희 씨 노래. 올빛 사랑. 올빛 사랑입니다. 박수 맞아요. 박수만. 올빛 사랑입니다.